사랑하는 메가스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됐어, 그치? 시작됐고 이제 여러분들 새해가 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박을 빵 칠 거야, 칠 거야. 근데 자, 일단 첫 번째, 올해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무진장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무진장 열심히 공부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알겠어? 꾸준히. 어느 날은 막 열몇 시간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슬럼프 와서 공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쨌건 이제 수능은 장기전이야, 그렇지? 우리가 2020 수능을 대박을 칠 건데, 이 수능은 이제 장기적으로 쭉 나갈 거란 말이야. 이 나가는 기간 동안, 여러분 대박을 치기 위해선 어떤 날은 신나서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슬럼프 빠져서 이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달리셔가지고 성적이 쫙 올라가야 되는 거겠지.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에 뭐 반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자, 그럼 당연한 거고. 자, 이제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인강으로 학습하는 거잖아. 아, 물론 현강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넷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고 또 둘을 대부분은 병행하죠. 많은 사람들은 병행을 할 건데, 지금 요 메가캐스트는 어쨌건 인터넷 강의상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인강 학습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를 좀 해줄게. 사실 여러분 인강이라는 거 되게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거든. 인강과 현강을 한번 비교해봐. 뭐 봐, 현장 강의는 그 시간에 가야 돼, 거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앉아서 강의를 들어. 뭐 현장감이 있다 뭐 이런 말은 있겠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날은 좀 피곤해,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놓치거든. 또 듣다가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해서 이해가 안 가. 아, 뭐지? 근데 또 지나가거든, 놓치거든. 또 그 다음날 언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숙제 꼭 해가야 돼. 그때까지 숙제 열심히 해서 가야 돼. 혹시라도 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숙제를 잘 못하고 가면 그래도 또 가야 돼. 복습도 제대로 못했는데 가서 앉아서 또 들어야 돼. 이게 현장 강의야. 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비싸. 비싸기도 더 비싸, 인강보다. 근데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인강은 너무 좋거든. 촬영이 쫙 잘 돼 있죠. 모든 선생님들이 인터넷 강의를 제일 좋은 강의를 찍거든. 그러니까 현장, 그리고 대부분 요즘 또 현장 강의를 찍잖아. 그치? 뭐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보다 현장 강의를 대부분 찍으시니까 현장에서 있는 그 현장감을 그대로 뒤에다 카메라를 딱 갖다 놓고 쫙 그대로 촬영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니? 들으면, 야, 이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아주 몰입도 있게 딱 들을 수 있어, 인강. 또 거기에다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죠.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어. 하다 못해 버스에서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아. 듣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돌려보고 보고 또 봐도 돼. 그치?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인강 너무 좋아. 그래서 요즘에 메가패스 뭐 다른 데도 뭐 패스들이 있는데 뭐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요거 있고 이제 교재 같이 구매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 야,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뭐 미적분 2는 끝났어. 이제 확률 통계 끝났어. 이제 이걸로 하면 돼. 하고 뿌듯해. 딱 이제.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쌤, 현장 강의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강의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잘 한 번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인강이 더 좋거든. 아, 물론 뭐 현장의 선생님 좋은 자료를 준대요. 뭐 그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뭐 또 아, 그래.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 안 할게.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무슨 뭐 대단한 뭘 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강의는 너무너무 그 강의에 대한 좋은 장점이 있거든. 그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강은 현강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인강이 왜 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능 때까지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들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야, 이제 막 시작 딱 했어. 막 신났지? 신나서 막 해. 들어. 근데 듣다가 조금 힘들면, 에이, 조금 이따 듣자. 하고 멈춰. 또 듣다가 약간 멍해져. 그럼 졸아, 그냥. 왜? 다시 또 앞에 가서 들으면 되거든. 또 어떤 날은 신나, 오늘 공부 잘 된다 해서 막 몰아쳐서 하루에 막 일곱, 여덟 강을 들어. 여러분, 빠르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니?
강의를 많이 빠르게 다 해서 완강을 시켰다고 성적이 오르는 거냐고. 여러분들 이런 걸 놓치는 것 같아. 선생님, 제 친구가요. 무슨 강의를 듣고 성적이 무진장 올랐대요. 와, 그래서 저도 그 강의 들으려고요. 어, 좋아. 근데 그 강의를, 근데 빨리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 그 강의를 그 학생이 무진장 열심히 들어서 완강해서가 아니라, 그래, 무진장 열심히 들으면서 완강했지. 근데 강의라는 건 뭐야? 나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잖아.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혼자 앉아서 공부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걸 강의를 통해가지고 내 걸로 아주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어, 강의를 들었더니 더 헷갈려. 뭐가 뭔지 모르고 멍해. 그럼 그건 자기랑 안 맞는 강의야. 강의를 들었으면 혼자 앉아가지고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고 힘든 걸, 와, 이거구나 하면서 이해가 쏙쏙되면서 막 이해가면서 쭉쭉 가, 이게 강의 아니야? 듣는 목적이 그거잖아. 그럼 듣고 난 다음에 혼자 엄청나게 열심히 풀고 정리하고 풀고 또 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 그걸 해야지, 그걸. 그러니까 어떤 애가, 선생님 제 친구가요, 저 강의 듣고요 열심히 해가지고요 만점 받았대요. 막 1등급 됐대요. 그래. 근데 거기에 플러스 빠진 게 있지 뭐야? 그 학생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그 강의를 듣고 스스로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복습하고 풀어보고 정리하고 또 풀어보고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정리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 강의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아서 발판을 잘 마련해서 혼자 스스로 어마막지하게 공부한 거야. 그래서 100점 받고 만점 받고 1등급 받고 한 거 아니니? 왜 거기는 간 거 아니야? 거기는 빼냐? 들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면서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건, 야, 강의를 들었으면 당연히 이제 강의마다 좀 특징이 다르지만 예습을 꼭 해야 되는 강의도 있고, 복습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복습은 당연한 거고, 강의를 들었으면 복습을 철저히 해야지. 현장 강의가 좋다는 게 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반이야. 그래서 월요일 저녁 반이야. 그러면 월요일 저녁 때 그 시간에 가서 열심히 들어. 놓치면 안 되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 어, 끝나. 그러면 그 다음 주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보고 또 보고 너무 급하지 않게, 페이스 놓치지 않게 그 기간 안에, 일주일 안에 들었던 부분 복습하고 또 기출문제도 관련된 거 풀어보고 혼자 또 풀어보고 정리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딱 가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배우고 또 가고 또 예습해야 나갈 게 있다면 미리 다 풀어보고 가서 해보고, 그래서 좋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강을 너무 몰아쳐서 듣는 학생들이 있어. 막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에 8강, 10강을 쫙 들었대. 와, 뿌듯해. 그럼 뭐가 남는데? 이쁘게 필기한 거 남지 않아? 솔직히 이쁘게 필기하고 특히 여자들 보면 막, 어, 너무 이쁘게 해놨어. 어, 뭐 이쁘다 이거 아니야? 그게 내 점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너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듣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해하지만 그러나 지금 처음 배워. 지금 특히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후반부 가가지고는 또 얘기가 또 다를 것 같아. 우리가 여름 이후에 가가지고는 어찌 보면 또 빨리빨리 들으면, 왜냐하면 좀 한 것들을 이제 다시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듣고 또 듣고 빨리빨리 막 이런 게 또 먹힌다라 먹힐 수 있고 그게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너무 서둘러가지고 하루에 몇십 강씩 들었네 뭐네 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현장 강의 스케줄에 맞게 뭐 너무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들으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게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시점엔. 그래야 이 인터넷 강의가 소위 현장 강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나한테 훨씬 더 점수화 시키는데 득이 되는 거라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이 시점에 꼭 이제 겨울방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막, 야, 이거 완강됐으니까 엄청 빨리 해서 뭐 일주일 만에 끝내야지. 그건 이제 뭐 여름방학 이후에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막 서둘러가지고 빨리빨리 듣고 많이 듣고 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 스케줄에 맞게. 그러니까 보통 다 모든 선생님들이 현장 강의를 올리잖아. 그치? 현장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데 뭐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4강씩 올리거든. 4강씩. 현장에서 선생님 3시간 반 수업을 하면 그걸 4강으로 딱 끊어. 한 40분 정도씩 해서 4강으로 끊어버리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올려드리니까 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다르시니까 자기가 듣는 선생님의 그 현장 강의 올라오는 스케줄에 맞게 그거에 맞게 같이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듣고 너무 막 욕심내서 막 나가기보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그래, 복습해야지. 엄청 열심히 복습해야지. 그치? 뭐 선생님이 당연히 현장 강의를 찍기 때문에 야 다음 주까지 뭐 모두 해오고 기출 문제도 어떻게 풀고 이런 얘기를 다 똑같이 해주잖아. 그러면 그거대로 맞게 혼자 막 또 해야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학습이라고 했을 때 배울 학,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습, 익힐 습,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야. 점수가 오르는 건 스스로 익히고 공부하는 거야. 너무 인강 중독에 빠져서 하루에 인강을 몇 시간씩 뭐 몇십 시간 듣고 뭐 현장 강의 가서 듣고 막 하루 종일 아침에 강의 들었다가 오후에 인강 들었다가 저녁 때 또 강의 들었다가 이렇게 계속 강의만 주구장창 들으면 남는 건 필기한 노트와 책밖에 없어요. 끝나고 나면 뭐 듣긴 들었는데 뭐 남는 게 없어. 점수가 안 돼 그게. 이걸 점수화 시켜내야지 스스로 복습해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인강은 어떻게 듣는다? 현강처럼 듣는다. 알겠어? 다시 인강은 어떻게 들어? 현강처럼 듣는다. 그럼 현강처럼 듣는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일 뭐 수학 인강 세 강 들어야지, 뭐 국어 인강 두 강 들어야지 이렇게 스케줄 짜시면 안 되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아예 현장 강의처럼 그러니까 현장 강의에서 들을 때는 현장에서 직접 들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이렇게 해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낮 아침 9시부터 그 다음에 12시까지는 내가 그래 인강을 들을 거야. 수학 인강을 들을 거야. 근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그렇게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장 강의 같이 월, 뭐, 수, 금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뭐 그냥 저라고 얘기할게요. 김성원 선생님 확률통계인강 뭐 확통인강을 요때 이렇게 들을 거야. 이렇게 들을 거야. 요거 조금 부족할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듣는 장소도 정해. 러셀 자습관에서 내가 저기 뭐야 그 뭐 요 PMP 핸드폰인가요? 핸드폰 들어야 되나? 뭐 아니 뭐 모르겠다. 하여튼 노트북이든 뭐 핸드폰이든 뭐 PMP든 모르겠어. 잘 그걸 가지고 들을 거야. 괜찮아? 장소까지도 어디서든. 뭐 내가 집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그럼 이게 현장 강의잖아. 그치?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는 이거 확통 들을 거야. 수요일 날은 미투 들을 거야. 이과고. 문과라고 하면. 금요일 날은 수투 들을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요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현장 강의 올라오는 그 스케줄. 어차피 현장 강의가 몇 강씩 올라왔는데 자꾸 이러는데 오른쪽 보면 날짜 있을 거야. 날짜 보면 그 날짜만큼이 그 주에 올라온 거야. 그치? 그거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마 일주일에 한 번 강의 또는 두 번 강의.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확통 일주일에 두 번 월금 이렇게 뭐 진행할 거야. 그럼 이제 실제 올라온 거 화토에 올라오는데 또 뭐 미적투 뭐 수투 그다음 미원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쭉쭉 올려드리는데 들을 때 그 현장 스케줄과 똑같이. 알았어요? 그렇게 딱 같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알겠어? 그리고 분명히 강의를 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복습도 철저히 하시고. 알았어? 뭐 하루에 몇 강씩 해가지고 며칠 만에 완강. 이건 좀 후반부. 지금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선생님 생각에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은 또 얘기가 다를 것 같아. 선생님 말한 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뭐 지금 현재 내일 가서 수능 봐도 1등급 받을 아이들은 지금 어쨌건 인강을 다시 듣는 게 뭔가 2020 수능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다지면서 정리하겠다는 목적이니까 몰아쳐서 듣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은 그냥 보통 학생이라고 합시다. 이제 뭔가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너무 서두르고 너무 급한 마음에 언제까지 빨리빨리 끝내야지 방 때까지 뭘 다 끝내야지 자꾸 그럼 다 끝내야지가 아니라 다 들어야지잖아. 다 들어야지가 여러분들 진짜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지. 알겠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실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마지막 명언. 인강은 어떻게? 현강처럼. 알았어? 인강은 현강처럼.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여러분 쪽지에다가 내가 이제 보냈을 거야. 내가 요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하여튼 그 스케줄에 맞게 알았어요? 그대로 같이 업로드 되는 대로 그대로 같이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 진짜 굳이 뭐 현장 강의 오지 않았음에도 더 효과가 있어. 아유 인강이 더 좋네. 인강이 현강 직접 가는 것보다 더 좋아 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이번 겨울방학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이 끝나서 이제 3월 학평이 어찌 보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지, 그치? 3월 학평에서 자신의 지금 현재 실력보다
훨씬 더 점수가 오르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3월 학평 잘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